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에서 사진을 아주 길게 늘리고 싶을 때 쉽게 늘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유명한 배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길이가 제가 현재 10초로 해놨는데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터치한 다음에 자, 여기에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을 가져와서 터치한 다음에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렇게 노란 부분을 이게 늘리잖아요. 이게 늘릴 때 한없이 늘려야 됩니다. 노가다 일이죠. 이게 10분, 뭐 3분, 10분, 20분. 어떤 경우에는 노래 같은 경우에 가, 가수의 얼굴을 넣는 경우에 메들리로 하면은 10곡, 20곡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게 한없이 늘려야 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을 쉽게 늘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쉽게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자, 삭제하고요. 예, 먼저, 긴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자, 미디어에서 스마트폰의, 예, 키네마스터 미디어에서 미디어를 터치한 다음에, 긴 동영상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긴 동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가져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가져오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디어를 간격이 너무 크다 해서, 이런 여러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무시하고 그대로 확인을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여기에 이 길이가 30분 27초죠. 이렇게 긴, 저희가 필요한 만큼 보다, 보다 긴 동영상,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여기 30분 27초로 여기도 표시되어 있죠. 자, 이것을,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제 위에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닫아요. 자, 여기에서 이 영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길게 다른 것으로, 아까 그것으로 바꾸, 바꾸려면요. 여기에서, 자 타임 라인에서이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상태에서 교체를 누릅니다. 교체. 교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교체를 터치하면은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아갑니다. 아까 그 사진을. 저는 제 즐겨찾기에 제가 등록해 놓았으니까. 즐겨찾기에서 자이 사진을 가져옵니다. 혼자 이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면 되겠죠. 푹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진이, 이제 여기서, 요걸 길게 눌러서,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에, 길이가 30분 27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을 30분 27초로 이렇게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가볼게요. 이걸 터치해서, 맨 뒤로 가면은, 여기에 역시 30분 27초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가져온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예, 3분이다, 혹은 4분이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여기 길이, 길이, 길이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여기 갖다 놓고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잘라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예, 트리밍 분할을 터치합니다 트리밍 분할을 터치해서 오른쪽을 트리밍 하면은 여게 보세요 3분 45초 이렇게 자기가 30분짜리를 이렇게 길게 잘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가져올 때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예, gif도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삭제하고요. 다시, 예, 미드에 가서, 요 미드 있죠? 여기 터치해서, 아까 그, 긴 영상을 가져 동영상을 가져오겠어요. 이게, 이 동영상을 길게 눌러보면요. 길이가, 이게 보면 30분 27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 집니다 저는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gif 파일, 움짤을가져보겠어요이기수도 역시 교체를 터치합니다 교체를 터치하면은 제가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움짤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예, 제 로고를 여기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투치해서 로고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 움짤도 역시 여하치 30분 27초로 돼 있죠. 현재 길이가 요 프레이 한번해 보겠어요. 프레이하면은 프레이하면 이렇게 움짤인데 계속이 움직이죠. 제가 화면을 움직이 이렇게 미리 편집을 해놨어요. 그리고 움짤 GIF도 여하치 가져와서. 얼마든지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플레이하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스톱하고 맨 뒤로 가보겠습니다. 맨 뒤로 가면은 역시 여기 보시면은 30분 27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진이나 음자를 여하치 길게 늘리는 방법을 여하치 구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